파주 스타디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그 순위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황규성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브루노,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최훈 골키퍼고요. 이상현, 박동훈, 김주원,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이강욱, 태현찬, 루안 선수가 출전합니다. 주전급 센터 부인이 좀 그렇게 되고 작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창원시청축구단, 지난 김해시청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선두권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태현찬이나 좀 이재권 같은 노장 선수들이 선수단을 잘 이끌면서 지금 상위권 경쟁, 우승 경쟁까지 하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창원시청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템포가 늦춰졌고요. 다시 한번 짧은 패스, 이재권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태현찬 슈팅! 네! 벗어납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제 이 전반 13분이 넘어선 시간에 첫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괜찮은데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런 과감한 슈팅이 필요했어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 한 차례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한. 자, 파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뒤쪽으로 광래승 띄웠어요. 박스 안쪽. 김도훈 머리 맞았습니다. 아크 장면. 네!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이준원. 네, 먼저 앞서가는 건 파주였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뒤쪽으로 흐른 공을 깜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거든요. 네. 아, 지금 또 파주 팬분들 함성 들리십니까? 자, 네. 이준원 선수가 팬들의 함성에 의해서 엄청난 원더골과 함께 본인의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문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슈팅을 때렸을 때 골키퍼도 이제 많이 시야가 가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의 궤적까지 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골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장전을 했었던 이준원. 엄청난 슈팅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K3 리그 19라운드 베스트 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슈팅 이준원 선수가 가져가면서 단 한 번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낸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어쨌든 결과의 스포츠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아무리 뭐 볼 소유권이 밀리고 지금은 압도했어요. 네.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오호. 자, 파주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네, 지금 파주에 연이어서 또 점점 더 파주 스타디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관중들도 굉장히 함성 소리가 많이 커졌고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 점유율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고 승점 3점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현의 롱스로잉 갑니다. 길게 갑니다. 헤더 떨어집니다. 네.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황규석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 롱스로잉을 통해서 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 창원이거든요. 네. 지금 이상현 선수가 굉장히 롱스로잉을 멀리 던진 게 루안의 뒤통수 쪽에 맞고 또 수비 맞고 굴절된 게 문전으로 향했네요. 네. 일단은 황규성 골키퍼가 좀 집중력을 살려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광래승 선수가 역습 기회. 이상엽이 대각선 방향 뽑아줍니다. 네. 깊숙하게 안은산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앞쪽에는 한승환, 안은산 스텝 오버 흔듭니다. 올려줍니다. 네. 김도윤이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2점 차로 앞서가는 파주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윤이 해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는 파주가 굉장히 터져줘야 되는 그런 공격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또 골까지 넣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관중석을 향해서 보여주면서 이 선수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결국에 골까지 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환점을 돈 이후에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즌 여섯 번째 득점. 네, 안은산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스텝오버를 한 3, 4차례 밟은 뒤에 정확한 크로스까지 올렸거든요.
그 전에 이 패스를 받기 위해 저렇게 끈질기게 따라 붙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파주가 이 공격진들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최근 세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었던 파주시민인데 오늘도 역시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김도윤 선수입니다. 네, 오늘 파주 창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올려줍니다. 왼발 크로스 갑니다. 머리를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던 박종성 선수입니다. 네, 지금 파주의 좀 기세는 달아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네, 홈팬들의 엄청난 열기 속에서 오늘 경기 선제 득했던 안은산, 오늘 경기에서는 도움으로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네, 안은산 선수가 오늘 좀 침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추가 시간 2분도 모두 다 흘러갔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9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실청축구단의 전반전은 2-0 파주시민축구단이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결국 두 번의 방점을 또 파주가 찍으면서 또 전술로 꺼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네, 또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단조로운 그런 패턴을 이용한 공격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창원시청 축구단,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공간 넓어요. 안은산이 받았습니다. 왼쪽 측면 안은산. 그래! 네! 자, 지금은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던 안은산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감각적으로 지금 왼발 아웃프런트로 직접 골문을 보고 때렸거든요. 네, 네, 지금 골키퍼도 이 크로스라고 예상을 하고 골문을 좀 비워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들어갔다면 굉장히 또 멋진 19라운드에 그런 베스트 골 중 하나가 터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뜩번뜩 저런 패스를 좀 잘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저런 밀집 수비를 좀 뚫어낼 수 있는 패스 그런 실력을 갖춘 또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루안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일단은 주심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이 손 동작으로 좀 일어나라 이런 사인을 보냈고. 네, 역시나 이 두 명의 네. 선수 간의 호흡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김승찬 선수 등 쪽에 이 루안 선수의 컨택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주심은 판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이 김승찬 선수가 먼저 넘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루안이 그 뒤에 들어가다가 다리가 걸렸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강하게 뿌려줍니다. 앞쪽으로 루안이 쫓아갑니다. 네, 루안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요. 루안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네! 탔지 않습니다. 네. 창원이 이번에는 또 굉장히 또 날카로운 그런 공격 찬스를 한 차례 가져갔는데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에 또 다리 걸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공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루안과 태연찬이었는데요. 마지막 태연찬 발끝에 닿지 않습니다. 네, 태연찬이 이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도 이 사이드나 또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또 좋거든요. 이강옥이 뛰어갑니다. 이강옥 올려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오호! 네. 황규성 골키퍼가 크게 넘어집니다. 네, 지금은 공중볼을 또 캐치하는 장면에서 선수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역시 이강옥 선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강옥 선수의 장점이 또 후반전에 한 차례 보여지네요. 자, 임예담 선수와 그리고 김승찬 그리고 황규성 골키퍼까지 세 명의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다행히 파상공세 창원 최명희가 띄웠어요. 반대편 헤더 떨어집니다. 뒤쪽에서 네. 슛! 아! 높게 떴습니다. 네, 루안입니다. 지금은 루안 선수가 이 자신에게 온 공을 슈팅까지 연결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굉장히 많은 공이 문전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코너킥이라든가 크로스 뭐 스로인을 통해서도 문전으로 공이 많이는 가는데 그게 슈팅으로 연결되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보고 있습니다. 전지 패스. 이상엽 이번에는 직접 갑니다. 이상엽. 네, 지금은 좀 유니폼을 낚아채는 장면을 주심이 보고 이강옥. 네. 자, 이강옥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네, 앞서 경고를 한 차례 받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좀 유니폼을 잠기면서 네, 경고를 한 번 더 받고 또 퇴장까지 받은 이강욱 선수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제스처를 또 취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습 기회 속에서 이강욱 선수가 이상엽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경고 카드를 또 한 장 받게 됐고 결국에는 퇴장으로 네. 오늘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어날 수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내줍니다. 네. 마테우스 벗어납니다. 네, 마테우스 선수가 이번에는 좀 문전 골문을 보고 강하게 차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 다시 보시면은 이 장면인데 자, 여기에서 네. 지금 약간의 굴절이 있었나요? 네, 지금은 수비 다리 맞고 또 옆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주심은 골킥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최명희 띄워 보냅니다. 박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으로 슛! 6탄 방어를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공격. 오윤석. 줍니다. 다시 한번 원터치 박스 안쪽 투입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네. 한 번에 처리되지 못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문전으로 높게 붙여봤는데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공이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루안 선수가 정말 잘 떨고 줬거든요. 네,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루안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둔 뒤에 밀어준 공도 이제 슈팅까지 굴절 또 한 번 파주가 올라옵니다. 뛰어갑니다. 이준원 반대편 네. 굴려줍니다. 골키퍼 네. 처리합니다. 임채원 골키퍼 더 이상의 실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방금은 파주의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많았어요. 네. 네, 이번에도 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 네, 골키퍼가 잘 보고 미리 나와서 또 몸을 사리지 않는 자, 상당히 넓은 공간에 파주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마테우스 안쪽으로 내줍니다. 네. 박스 안쪽 태클! 네.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주심이 바로 앞에서 보고 네, 정당한 태클이었... 가운데로 최명희가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네.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잡아놨습니다. 오윤석 밀어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0 파주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네, 파주가 오늘 경기에 대한 대비를